1편에서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다면 2편에서는 악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할 것인가. 정말 가장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가야금 거문고. 가야금 거문고는 줄 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림이 나가겠지만 가야금은 12줄입니다. 가야금 12줄 많이 들어보셨죠? 거문고는 그 절반이에요. 6줄. 거기까지만 외우세요. 만약에 TV에서 가야금인지 거문고인지 뭐를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줄 수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구분하지? 가야금은 맨손으로 줄을 뜯고요. 거문고는 작은 막대기 같이 생긴 걸로 줄을 이렇게 쳐요. 뜯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대기를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막대기를 사용하면 거문고입니다. 자, 12줄, 6줄 막대기의 유무. 그 막대기는 참고로 술대라고 부르고요. 술대까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벌써 지금 30%를 했어요. 두 번째, 대금과 필이 구분하기. 둘 다 관악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거 솔직히 차이 모르겠다. 가장 큰 차이는 대금 크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대금 큽니다. 굉장히 길어요. 필이 걔는 작아. 이제 칼이라 좀 그런데 한 요 정도? 요 정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요 정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금은 가로로 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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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 피리는 세로로 불어요. 빌리 빌리 빌리리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빌리 빌리 이렇게 하진 그렇게 하나? 어쨌든 피리는 이렇게 앞으로 붑니다. 대금은 옆으로 불고 끝! 60%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장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금과 아쟁 구분하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쟁총각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해금총각이 맞는 거고요. 뭐 이런 소리 나는 거를 아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질간질한 그 이런 소리는 해금이구나. 해금! 해금! 이게 생김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해금은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고 가는 소리가 나요. 줄도 가늘고 이런 소리가 나고 아쟁은 국악기 중에서 제일 커요. 마치 이만해요. 그래서 눕혀놓고 팔로 소리를 내는 건데 국악기에서 이제 가장 베이스 음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쟁은 뒷다 크고 뒷다 낮은 소리를 내는 거고 우리가 아는 그 소리는 해, 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소리를 성대모사를 준비했어요. 백날 말해봤자 까먹고 재미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먼저 가야금 이런 소리가 납니다. 똥, 아, 똥, 똥, 또도동. 아닌가? 똥, 똥, 또도동, 또동, 똥, 또도동. 이렇게 뭔가 맑고 청아한 느낌 아시죠? 거문고는 조금 더 굵직해요. 똥, 똥, 뚜두둥, 똥, 똥, 뚜두둥. 이런 소리가 나요. 묘하게 비슷하실걸요? 실제 소리 찾아보시면. 대금은 이런 소리가 나요. 청아한 잘하죠? 오빠가 바람이 빠지는 그런 소리. 피리는 음량이 커요. 그래서 우우우우 엄청 커. 이런 소리가 나요. 너무 힘드네. 그리고 해금은 이런 소리 나요. 괜찮죠? 그런 소리가 나고 아쟁은 굵은 낮은 소리. 근데 활질을 하는 소리. 두두두두두
그런 소리가 납니다. 뚠! 뭐 당연히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소리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그 소리의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만약에 민요를 배운다 하면 아 민요는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아 판소리는 또 여기를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소리의 길을 알아서 아마 흉내내시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가요를 그렇게 막 잘 부르진 않으시지만 어느 정도 음감이 있으시고 성대모사 같은 거 잘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또 충분히 흉내를 내실 수는 있겠죠? 인기 없죠, 아직. 인기 없어요, 아직. 사실인걸. 젊은 구학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도 구학이 어색하지 않게 묻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매력적으로 좀 더 다가가서 많이 듣게 될까를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규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정규 저의 앨범은 그런 방향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국악 팬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제 팬분들. 왜냐면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제 팬분들이나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아마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국악을 정말 1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고 대충 이제 아 그렇게 구분하는 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좀 아시는 분들 나가세요.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아 진짜 이런 것도 하면 송소희가 가르쳐 주거나 좀 보여주거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달아주세요. 저희가 아직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댓글을 다 보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구학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We don't need to hurry. 아, 끝났다.